몸에도 안 좋은 거 내가 친구한테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완전히 어? 그 뭐야? 뭐라 그래? 교촌 치킨. 으아! 먹방 하는 거 처음 본다. 라면 먹는데 1시간 걸린다고 들었는데 맞아요. 한 5시간 먹어요. 야, 빨리 먹는, 많이 먹는 사람은 많으니까 나는 천천히. 김학공 치킨 먹방. 본인이 본인 귀여운 거 아나 보네. 제가 섹시하진 않잖아요. 소원을 거지고. 맛있어. 먹방 안 한 지 오래됐지. 아! 하쿠가 너한테 빠진 거 같은데 어떻게 나가냐? 어떻게 나가겠어. 못 나가지. 여기는 간을 좀 세게 해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좀 간이 센 걸 좋아하거든요. 경상도가 음식을 좀 짜게 먹거든요.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. 교촌치킨 처음 나왔을 때가 저 초등학생 때인데요. 학교 앞에 학교 중인데 조그만 종이박스에다가 교촌 다리 한 마리 날개 한 마리랑 해가지고 학교하는 학생들한테 나눠주더라고. 왜 옛날에는 그런 거 학교 앞에서 홍보물 전단지 나눠주는 거 되게 많았잖아. 학교 앞에서 닭다리 받아가지고 먹고 그랬다고. 맞아. 나는 집에서 요리를 항상 해주셔서 치킨이라는 걸 할머니가 삶아준 닭백숙밖에 안 먹어봤지 튀김치킨이란 걸 내가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. 종이컵에 이렇게 담아주는 냄새를 맡았는데 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의 냄새인 거야. 너무 소중하니까 이거 먹지도 못하고 진짜 길에서 함부로 먹기가 너무 아까운 거여서 집에 가서 진짜 앉아가지고 그 두 개를 음미하면서 먹어야겠다.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할머니도 너무 드리고 싶대.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들고 딱 들어가니까 할머니 TV 보고 계시더라고. 할머니 이게 치킨이라는 건데 엄마 올 때까지 놔뒀다가 다리가 크니까 이건 할머니랑 나랑 반 갈라먹고 이거를 엄마를 주자. 근데 피아노 학원 갔다 왔는데 없는 거야 치킨이. 먹으려고 기다렸는데 치킨이 없으니까 너무 속상하잖아. 할머니 치킨 어딨냐고 했더니 그 튀긴 그 몸에도 안 좋은 거 내가 친구한테서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그 완전히 어? 그 뭐야? 뭐라 그래? 조미료 뭐라 그러지? 다시? 아닌데 MSG 말고 아 미원 할머니가 친구한테 전화해서 치킨이가 뭐시고 아까 학교 앞에서 이런 걸 받아왔는데 이 먹어도 되나? 이렇게 하니까 그 완전 미원 덩어리야 이거! 이렇게 하니까 할머니가 바로 버린 거야. 쓰레기통에. 너무 속상해가지고 뒷마당에 엄청 큰 쓰레기 봉투 거기다 버리셨더라고. 얼마나 먹고 싶으면 거기서 내가 몰래 열어가지고 하나 꺼내가지고 먹었어. 나무 사이에 숨어가지고. 마탱이가 간 거지. 엄마한테 말을 했거든. 엄마 내가 학교 앞에서 치킨집이 새로 열었다 해가지고 그거를 내가 받아왔는데 할머니가 친구한테 전화하더니 미원 덩어리라면서 버리더라. 그래가지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엄마 그거 치킨 그렇게 안 좋은 거 아니야. 그날 밤에 교촌치킨 한 마리를 사주셨거든요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교촌치킨집이 어떤 집안인 줄 아세요? 저희 엄마가 바이올린 선생님이에요. 우리 엄마 레슨생의 엄마 아빠가 운영하는 치킨집인 거예요. 완전 서비스로 막 이렇게 받아왔지. 저희 할머니 아직도 치킨 발음을 못하고 맨날 치키가 뭐시고 치키가 맨날 이래요. 약속할게. 억지로 귀여운 척 하지 않겠습니다. 선서 억지로 귀여운 척 하지 않겠습니다. 김아공은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그게 그거잖아.